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정원에서 이런 파티션, 월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월을 만들 때 심플하면서도 멋진 월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상당히 길은 면적인데도 하나의 디자인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는 다른 데서 나를 안 보이게 하면서도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아늑하게 나를 보호해 줄 거냐 라는 것들이 이 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집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자인 잠깐 볼까요? 디자인 보시면 보통 이 월의 집도 보면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습니다. 일자로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여기를 이렇게 간지를 조금 냈죠. 간지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체가 다 이제 완성된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간지 낸 것들이 계속 따라갑니다. 이게 쭉쭉쭉쭉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 패턴만 되어졌던 디자인보다는 일자 요게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 단순한 패턴이 약간의 긴장감이나 멋을 낼 수 있는 디자인 선이 하나 더 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많은 요소를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선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도 훨씬 예쁜 디자인의 담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목재는 현재 적잠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색칠을 하지 않고 그냥 옅은 회색으로 얘가 점점 변해갈 수 있도록 기다려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당히 길은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시면 여러분들 담장은 뒤에 이 뭐죠? 요거 우리 울타리는 바깥에 쪽은 휘어져 있습니다. 약간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앞에서 봤을 때 이 담장 목재 울타리가 같이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되게 지루한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시면 지금 얘를 저 꼭지점에서 보시면 이 건축면하고 저 면을 같이 따라와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뒤에서 집어서 이 건축면의 면을 같이 따라오고 그래서 약간 이 두 개와 두 개를 이렇게 제가 겹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은 담장이 꼭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나중에 완성이 되어지면 이런 데에서 뭐 관목 식물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인사를 하는 정도 이런 느낌의 식물들이 이 담장과 담장 사이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담장이 계속 이어진 것처럼 안 보여지고 식물을 통해서 그런 것을 끊어내는 역할을 식물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 기둥하고 이 기둥을 저희가 이렇게 붙여놨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이게 힘을 받는 거에 있어서 또 훨씬 일렬로만 쭉 가면 되게 바람이 약하거든요. 이게 붙일 수 있는 장점도 이 디자인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멀리 가서 좀 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거기서 보기에는 일자로 보이지만 사실 이런 데서 식물이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지루한 그 길이의 그 파티션들이 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파티션을 보인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나 정원에서는 보면 이런 높낮이가 있다라는 것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도 여기 앉아 있지만 여기 서 있어요. 근데 뭔가 계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조금 더 입체적인 사람들이 앉았을 때 입체감을 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화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옹벽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은 정원에서 만들 때는 되게 좋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단면적인 땅보다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쪽에 지금 뭐 배관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관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수도관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수도관이 여기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서는 수도가가 있고요. 수도가 바로 옆에는 약간 작업대 같은 것들도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쪽에 보셨을 때 어제 불멍이 있었던 자리에도 월이 하나 있었지만 이쪽에서 지금 월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보기 약간 싫었던 이런 옹벽값들을 전체 가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떠한 요소들을 넣어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옹벽들이 점점 조금씩 사라지는 방식을 제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가끔 그럴 거예요.
뭔가를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더 시각적으로 끌 수 있는 요소들을 더해줘서 쟤네들은 그냥 눈에서 그냥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잠깐만 선택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이런 담장이라고 하는 역할들에 있어서도 지루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의 패턴이지만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이거를 연장해 나갈 거냐라는 것이 이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명까지 더 달고 나면 되게 밤에 이 전체 이 아우르는 포근함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월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